저는 이제까지 한 번도 연애를 본 적이 없어요. 아, 연애를. 연애 쪽에 5년 동안 제가 상담을 해왔었고요. 하고 싶은 생각은 있고요. 하고 싶은데 그렇다고 네. 또 가볍게 만나고 싶지 않아요. 아영 씨가 보기에는 어때요? 제 친구 입장에서는 까다롭지 않나. 눈이 높구나. 눈이 높구나. 환상이 있어요. 환상이 있다. 네. 첫 연애. 이상형을 한번 들어볼까요? 저 이상형이요? 조금 긴데. 오케이. 길어? 일단 저는 키감 180 정도 됐으면 좋겠어요. 지금 우리 윤주 씨가 키가 커, 그지? 네, 저 170 정도. 좀 추가돼 있어요. 아, 더 있어? 아, 더 있어? 아, 이것이 아니고 또 뭐 있어요? 숨을 그 다음에? 네, 또 그냥 저... 지금 180에 눈이 예쁘고 그다음에 잘생겼... 홍진경 씨 있어요. 키가 딱 180이에요. 아, 홍진경. 홍진경 씨가 눈이 초롱초롱하고 남자예요. 어? 남상이야, 남상. 아, 남상. 내가 보기엔 여기서 눈을 좀 열고 마음을 열고 180 이런 얘기 나한테 마지막이야. 더 이상 얘기하지 마. 딴 데 가서 그 얘기하지 마. 만난다고 막 깊게 살고 이거 아니니까 일단은. 일단은 만나봐라.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. 근데 제가 좀 전공이 독특해서. 아, 전공이 뭐예요? 저 신학 전공이에요. 종교. 그래서 막 술자리 이런 게 없으니까. 아니, 너무 좋은데? 성경 모임이죠. 성경 모임. 성경 모임에서 이성을 만나라고. 새벽 기도 가세요? 새벽 기도. 가세요, 예. 새벽 기도 꼭 잘 꾸미고 가세요. 잘 꾸미고 가라. 예, 예. 잘 꾸미고 가세요. 새벽 4시 반이요? 4시 반. 멀끔하게 가셔야 돼요. 멀끔하게. 몇 살이에요? 저요, 24살이에요. 키가 180 안 되죠? 네. 누나. 아니, 아까 어떤 분이 180에 25 이하의 남자를 찾고 있는 분이 있었어요. 180에 25 이하. 학교, 일, 연애. 네. 비중을 좀 나눈다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, 앞으로? 30, 30, 40. 연애가 40이요? 좀 급해요. 좀 급해요. 연애가 좀 급해요? 네. 아니, 나 이거 보니까 누나들이 되게 좋아할 상이에요. 그래요? 아니, 이제 인생이 길잖아요. 누나들도 한번 만나보고, 그 다음에 어린 친구들도 한번 만나보고, 이게 다 장단점이 있거든요. 그럼. 꼭 성공하겠습니다. 당장 누나들한테 고백해요.